여기 저희 안에 화장대입니다. 야, 근데 화장대를 야, 이게 진짜 한 뼘 공간밖에 안 나오는 이 화장대를 어떻게 만들 생각이야? 아니, 환희 씨 한 뼘도 안 돼요. 제 한 뼘이에요. 제 한 뼘. 여기도 이 한 뼘 되는 요거를 요 공간의 가벽을 이용해 가지고 네. 이렇게 너무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화장대를 만들어 가벽 화장대. 한 뼘의 마법이네요.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면 어떤 구조였습니까? 예전에는요. 저희가 그 내부로 통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요. 아. 보시는 이 붙박이장이 네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계단을 막고 네. 여기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요. 두 개 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없애고 천장을 메워 층을 분리한 다음 계단이 있던 곳에 붙박이장을 설치한 건데요. 붙박이장은 슬라이딩 도어로 양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내부 계단이 없기 때문에 2층으로 가는 방법은 외부 계단을 이용하는 건데요. 계단을 수리해 2층으로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2층을 독립시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. 47제곱미터의 단층집, 하지만 오히려 수납 공간이 남는다는데요. 세면대 위에 보면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그 공간에도 이렇게 약간만 공간을 할애를 해서 예. 수납을 만들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들어간 입구에 이만큼 또 공간을 할애를 해서 수건뿐만이 아니라 야, 정말 예, 욕실에 필요한 수납들을 다 해놓으셨거든요. 누가 수건 정리를? 저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. 와이프가? 네. 아내분이 여군 출신이세요? 이렇게 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놓으셨네요. 깜짝 놀랐네. 가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세워놓으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. 예. 사실 없어도 되는 공간인데 그냥 한 뼘이잖아요. 네, 네. 한 뼘 집이네요. 한 뼘. 한 뼘 모아 태산인 격이네요. 자, 다음은 3제곱미터의 화장실. 여기엔 부부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더해졌습니다. 근데 특이한 게 있네. 이거는 뭐죠? 앉는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. 네, 저희가 아이를 목욕 시킬 때 네. 앉아서 좀 같이 시킬 수도 있고, 아. 또 때로는 욕실용품 좀 선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를 만들었습니다. 원하는 높이만큼 벽돌을 쌓은 뒤 방수 작업을 하고 타일로 마감하면 끝. 욕실 공사를 할 때 함께하면 좋겠죠?